제품이 인스파이어 2고요. 이제 가장 큰 점은 외형에서 보실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그 두 개의 스테레오 비전 센서가 생겨가지고요. 30m 전방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프로세싱을 해요. 그래서 이걸 피해야 되는 건지, 어떤 여기 날아가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요. 두 번째는 그 똑같은 스테레오 센서가 하단에 달려 있어요. 하단에 달려있는 것 역시 기존에 15m까지만 디텍팅이 되는데 30m까지 늘어나서 더 그 많은 범위랑 더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으로 달라진 건 이제 보시면은 위에 그 두 개 IR 센서가 있습니다. 즉 상단에 있는 그 장애물을 판단해가지고요. 5m 거리서부터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1m 거리가 되면 멈추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안정성이 향상되면서 보시는 것 같이 비행 성능, 비행할 때 어떤 감시를 위한 그 비행 시점 모드 카메라가 이제 될 수 있는, 즉 FPV 카메라라고 하죠. 그 다음 달라진 건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병렬로 늘어났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존의 인스파이어 1이 이제 배터리가 하나가 꽂혀요. 비행 시간이 이제 이 보시는 X5 기준으로 한 15분에서 13분 정도 비행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한 25분 정도, 그래서 27분을 비행을 하고요. 또 달라진 점은 거기에 이제 배터리를 두 개지만 하나를 꼈을 때도 이 상태에서 15분 정도 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 기체의 좀 달라진 점 중에 하나예요. 그 다음 달라진 점은 이제 저희가 기존 제품을 보셨을 때는 카메라에 마이크로 SD가 꽂힙니다. 근데 보시면은 마이크로 SD가 지금 없죠. 가장 큰 이유는 영상 프로세서 자체 기체로 이제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카메라가 꽂혀도 X4S나 X5S 아니면 이제 저희가 추후 출시할 뭐 두 가지 이상의 카메라들이 나와도 영상 프로세스는 기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는 비교적 더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. 이제 그게 좀 특징 중에 하나고요. 지금 이 제품의 이제 다른 점은 이제 그런 안정성을 기반으로 그 그라운드 스피드가 얘를 시속 80km까지 낼 때 그 시간이 그 4분 정도밖에 4초밖에 안 걸리고요. 최고 시속은 108km 정도 나옵니다. 이제 그 다음은 기체를 보통 이제 저희가 멀티콥터를 촬영할 때 경험하신 분 보신 분도 알지만 수평으로 날아요. 수평으로 날면은 기존 기체들은 비행하면서 이렇게 고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텐데 인스파이어 2나 지금 팬텀 4 프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IM, 그러니까 특히 이 기체는 두 개의 IM이나 두 개의 기압계가 있어가지고요. 정확한 측정과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기체를 똑바로 유지를 하게 하고요. 만일 이제 그 경험을 해보실 때 보면은 정말 살짝 스로틀을 올려도 이 정도 한 2, 3cm를 떠도요.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. 그 자체도 이 기압계와 어떤 IM 자체가 향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.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멀티콥터로 찍을 때 이제 가장 애매한 부분이 하강 스피드가 낮다라는 거랑 하강하면서 어떤 45도나 50도로 이렇게 슬로프나 어떤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갈 때 많이 답답하거든요. 그럼 뭐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체이싱하는 어떤 영상을 찍어요. 그럼 자동차는 이미 언덕을 빠져나갈 때 기체는 천천히 여기 쫓아가고 있어서 멀어지거든요. 근데 그때 9m/s로 이 바로 내려꽂으면서 영상을 쫓아가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제 그 바람을 등지고 이제 그 GPS를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00m 이상 시속 100km 이상 나오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.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체의 가장 큰 장점은 기체가 모든 퍼포먼스를 주고 믿게 해준 다음에 영상 촬영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 기체의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안 떠본 사람은 편리한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. 예, 모르죠. 사실은 이제 겪어본 사람은 옆에서 우오라고 하시는 거고 한 번만 더 내려보고 연결을 하려고 못하는데 냉부 차려드리고 이거 연결될 기다려야 되니까. 자, 올릴 때도 똑같이 카메라 뺀 상태에서만 되는 거죠? 예, 카메라 뺀 상태에서만. 예, 카메라 있을 때 뭉개지니까. 이제 트래블부터 들어가고 이제 카메라는 꽂고 저번에 되게 편했는데 이 부분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. 이제는 호환은 안 됐다. 파이프 직경이 두꺼워졌나요? 네, 전체적으로 파이프 직경이 두꺼워졌고요. 다른 점은 지금 모터랑
변속기가 좀 향상이 됐는데, 여기 다른 점은 기존에는 이 부분이 파손이 되면은 그 수리하는데 많은 부분을 동시에 갈아야 됐는데, 이런 부분은 모듈로 갈게 바뀌었어요.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파트 출시는 안 됐는데, 추후에 그 부분도 예를 들어 오지나 이런 데 가셨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 부분 좀 저희가 부품을 제공할 예정이에요. 두 번째로 이제 모터가 보시면 기존보다 커졌어요. 두꺼워지고. 그 이유는 볼테이지가 지금 리튬이온 폴리머를 썼기 때문에 셀당 전에는 3.7V였습니다. 리튬 폴리머일 때. 리튬이온 폴리머는 셀당 3.8V예요. 그 말은 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용량이 올라가서 더 많은 비응도 가능하게 하고, 다음 이제 냉간시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보면은 추울 때 쓸 때 갑자기 저전압이 되면서 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 부분을 거의 대응을 해요. 첫 번째 0도 이상이면 기체는 움직이고요. 0도 이상일 때 자체에서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계속 데워주는 거예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없이 비행 가능합니다. 아울러 KV 값이 올랐다는 얘기는, 기존에는 KV 값이 낮을 때는 빠른 속도로 돌기 위해서는 그 모터에,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가진 배터리를 한 번에 쏟아내야 돼요. 그럼 빠른 속도로 돌겠죠. 지금은 KV 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효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낮은 볼테이지가 가도 속도는 빠르게 돌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약간 펀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게 이 기체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. 이것도 궁극으로